항문 수술하시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걸로 오해들을 하시지만 위추마취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복귀가 당일 가능하십니다. 저희 장편외과가 2020년 2월에 개원을 할 때 대장항문과 대장내시경을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 번째로 저희가 좀 집중해서 특화한 부분이 변비, 변실금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변실금 치료에 있어서 현재까지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장비를 최신 장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변실금은 숨기고 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약을 쓰셔도 별 효과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일종의 물리치료를 하시면 관략근 기능이 강화되면서 거의 변실금의 70% 이상이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좋은 장비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관략근의 그 힘을 강화하면서 변실금을 치료하는 장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가에서 한 20번 정도까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시면 장편원 외과에서 변실금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이오 피드백 장비는 변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이오 피드백 치료하고 변비를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바이오 피드백 치료까지 하시면 변비, 변실금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맞춤형 검진을 한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제가 이전에 검진센터에서도 일을 했었고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의료 소비자들께서 이 검진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과연 비싼 검진이 좋은 검진이냐, 안 해도 되는 검사를 하는 게 과연 좋으냐, CT가 부작용이 없느냐, 100만원, 200만원짜리 검사가 검진이 좋은 검진이냐는 의료 소비자분인 여러분들께서 한번 여러분들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런 과한 검진은 좋지 않은 검진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편한 외과에서는 꼭 필요한 검진만 시행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한조 맞춤형으로, 고객 맞춤형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편한 외과의 검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장항문과 내시경, 대장내시경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변비변실금 치료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외과적인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진료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확하고 정직하고 정성을 다해서 가슴으로 다가가는 외과 진료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가장 자신 있고요. 경험이 2만 회, 위내시경도 3만 회 이상 했기 때문에 내시경도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만 치료 수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치질 수술은 저희가 웬만하면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치액 수술을 하는데 치료 수술과 항문 농량 수술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질환이고 또 늦추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수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섬세해야 되고요.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재발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과하게 수술하면 변실금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실금과 재발의 그 두 가지 문제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하겠고 저희가 개원하고 많은 치료 환자분들께서 오십니다. 다른 병원에서 큰 병원 가서 수술해라,
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대학병원에 갔는데 치료는 우리는 안 하니까 그냥 개인병원 가세요 하세요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갔다가 오시고 바로 오시는 분도 많으시고 직접 오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래서 장편안외과가 치료 수술로 굉장히 특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수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취 때문이죠. 수술 방법은 똑같습니다만, 마취 방법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항문수술을 할때 일반적으로 하는 마취는 척추마취입니다. 척추마취는 허리 쪽에 요추에 주사를 놔서 하반신을 다 마비하는 방법이죠.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입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척 수액이 새면서 합병증으로 두통이나 소변이 안 나오거나 심장이나 배나 이런 기능의 저하 같은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내척 수액이 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위험해서 안 하고요. 입원도 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으시니까. 테크닉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꼬리뼈 쪽에 마취를 하면요. 항문 주위만 마취가 됩니다. 수술할 때는 전혀 안 아프시고요. 그래서 항문 수술이 다 가능합니다. 모든 수술이 다 가능하고 척추 마취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장점은 내척 수액이 새지 않기 때문에 내척 수액 누수로 인한 합병증이 없는 거죠. 두통이나 배뇨 장애, 소변이 안 나오거나 심장이나 배의 기능 저하가 있는 척추 마취에 비해서 미추 마취는 그런 합병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조기 퇴원이 가능하답니다. 입원을 하실 필요가 없다. 6시간 동안 누워 있을 필요가 없고 입원을 해서 1박 2일, 2박 3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테크닉적으로는 어렵지만, 의사한테는 어렵지만 수술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좋은 미추 마취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네, 입원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 국가에서는 미추 마취로 해서 당일 퇴원을 하시더라도 하루 입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입원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실비에서도 모으면서도 입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문 질환이 해당이 되시면 입원료까지 다 소득비 포함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작게 나옵니다. 입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작게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술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요. 당일 퇴원하시든 1박 2일로 입원을 하시든 2박 3일로 입원하시든 별 차이는 없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문제는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1박이나 2박을 입원하시면 입원 중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 진통제를 추가로 맞기 때문에 퇴원하실 때쯤 되면 좀더 아프신데, 당일 퇴원하시면 제일 좀 불편한 2, 3일 정도는 수술하고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조금 불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통증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취 방법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퇴원하실 때 무통주사, PCA라고 하는 무통주사를 갖고 퇴원을 하시기 때문에 수술하는 날 통증 조절은 입원을 하시든 당일 퇴원하시든 똑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추마취에 깨는 속도는, 마취가 풀리는 속도는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만 빠르면 1시간, 보통은 2시간 정도 지나면 마취가 풀리고요. 일상생활 복귀가 바로 가능하십니다. 퇴원은 2시간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시간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서 충분히 쉬었다가 퇴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수술 종류에 따라서 좀 달리합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인 경우에는 한두 시간 내에 퇴원이 가능하시고, 조금 좀 통증이 있을 것 같은, 네, 예를 들면 치액 근치술이라든가 치루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끝나고 마취가 풀릴 때쯤 통증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통주사까지 맞고 충분히 쉬었다가, 물론 당일 퇴원하시지만 충분히 쉬었다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서 안 아프시면 그때 무통주사를 갖고 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미추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추마취는 2시간 정도 지나면 마취가 풀리기 때문에 당일 산책하셔도 되고 샤워하셔도 되고 심지어 일하러 가셔도 됩니다. 처음은 조금 첫날은 좀 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신 경우에는 바로 출근하셔서 일하실 정도로 일상생활 복귀는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운전하셔도 되고요. 뭐 누워만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통상적으로 척추마취 하시면 뭐 누워만 있어라 6시간 동안 꼼짝없이 머리도 들지 마라 베개도 베지 마라 하시기 때문에 항문 수술하시면 가만히 계셔야 되는 걸로 오해들을 하시지만 미추마취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복귀가 당일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되게 많은데. 네. 더 질문해주세요.